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범 이사님 그리고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도 종목 진단 꽉 채워서 달려갈 거고 히든카드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을 원하신다면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2부 때 종목은 저희가 사전 접수로 인터플렉스를 받아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5.7%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상승은 했지만 좀 윗골이 달았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사셨던 가격이 17,300원에 비중은 10%. 딱 저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찍은 다음에 또 좀 내려오고 그러게. 있어가지고 한번 급등하기 전까지 내려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저 때가 이제 갤럭시 링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그때 올라갈 때 이제 네네. 매수를 하셨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좀 많이 내려오고 있죠. 이제 갤럭시 링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고 그렇군요. 여기에 또 애플링이 또 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출시 전까지 이 종목을 좀 꾸준히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만약에 보유를 해도 된다면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좀 수익이 더 키워질 수도 있는 건지 한번 그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터플렉스 관련해서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대응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네, 손절가를 좀 가지고 대응했으면 하는데 일단은 매도, 보유 둘 중에 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보유로 갈까요? 네. 자, 그러면 송가람 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보유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져가자 관점이신데 이사님 아까 하셨던 얘기 좀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이제 뭐 FPCB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자, 동사가 지금 현재 뭐 링 관련된 뭐 수혜주로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었습니다.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조정이 끝무렵이냐 아니면 계속 조정을 받고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뭐 수급이 164만 주 정도 좀 잘 형성되는 흐름이었고 오늘도 장중에 보게 되면 뭐 4%로 마감되긴 했지만 장중에 8.5%나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일단 22평선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뭐 그에 따른 좀 기술적인 뭐 소위 얘기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N자 상승파동이죠. 한번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N자 상승파동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절가 15,000원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네. 1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흐름들을,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 잡으셨어요? 네, 목표가는 21,000원, 이제 전 고점 부근을 좀 일단 잡았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전 고점 부근에 갈 때 새로운 뭐 이슈라든가 뭐 내용들이 또 나와주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결정하실 건 아니고요. 우선은 좀 가져가시면서 이 첫 번째 목표가랑 손절가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송가람 대표께서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떠한 관점이십니까? 지금 보유 의견을 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갤럭시 링이 어느 정도 이슈몰이를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지만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조금은 애매한 가격대다라고 보여지는데 매수를 하실 때 접근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이슈가 앞으로의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되는 위치를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해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런 이탈 나오는지 여부 충분히 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대 지지 라인이 15,000원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교체해보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2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전 접수 종목으로 들어온 갤럭시 링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 네.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우선은 좀 보유 의견 주셨는데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목표가 2만 1000원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한 전고점이 한 2만 2000원 장중에 도달했던 가격인데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다라는 관점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좀 더 진단을 더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손절가는 15,000원 그리고 손가람 대표는 비슷합니다. 목표가 2만원 손절가 역시 15,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올려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도 매수 문의 남겨주세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이고요.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쪽에서는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알테오젠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4,200원에 10%요. 아,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아주 또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예, 오늘 기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네. 좀 많이 저기한데 이거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보니까 지금 내일 팔아야 가격대가 예. 네, 내일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보니까 10만 원대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 좀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역대 최고치가 거의 한 12만 6천 원 정도가 장중에 도달한 정도 가격이니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을 언제 낼까입니다. 박수범 이사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알테오젠 잘 진단 받아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자, 매수가랑 이제 비중을 좀 봤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 정도 약 12%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항암제 치료 관련해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ADC 쪽이죠. 뭐 AD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ADC 치료제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뭐 레고 이름이 네, 레고 오리온에서 인수한 회사죠. 레고캔바이오. 네, 레고캔바이오죠. 네. 네, 하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네, 레고캔 바이오도 같이 올라왔어요. 알테오젠도 네. 올라왔는데 레고캔 바이오도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었고, 아무튼 지금 대주주가 오리온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ADC 치료제, 암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좀 보유를 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지금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뭐 실제적으로 최근 이제 면역 항암제가 그나마 조금 나왔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치료를 받기 너무 힘들죠. 가격이 뭐 주사 한 대 맞는데 한 4억 정도 하니까 예, 너무 비싸네요. 어떻게 맞아요, 저걸? 못 맞죠. 예, 집안채 값입니다. 못 맞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가격을 좀 코스트를 낮춰서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치료제, 암 치료제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시장에서 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죠. 그랬던 부분인데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있는 세균입니다. 세균인데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세균이죠. 그걸 우리가 이익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세균을 통해서 암세포를 없애버리겠다 해서 그게 한때 또 유행을 했었고요. 했었는데 지금은 ADC로 지금 현재,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ADC 암치료제가 그나마 지금 현재는 가격 코스트도 좀 낮추면서 많은 환자들을 암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관점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머크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에게도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5조 5천억 정도 하지만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면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좀 작지 않나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고 저는 과감하게 일단 15,000원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홀딩하시고 예, 그때 15,000원이요? 아 10만 5천 네 죄송합니다. 15,000원의 의미가 네, 10만 5천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욕주행 날 뻔했네요. 자 아무튼 10만 5천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했다고 너무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알테오젠이 10만 5천 원이잖아요. 목표가가 10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아 1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약간 헷갈리죠. 아, 오늘 종가가 10만 5천 원이고 목표가는 15만 원을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저는 매수한 가격대 거기까지 만에 하나 다시 밀린다면 거기서는 일단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알테오젠이요. 도달하지 못해봤던 가격대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그만큼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목표가 15만원, 손절가, 매수가 또 얘기를 했으니까 8만 4천원 정도 되니까 잘 이 가격 기억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T. KT,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6,200인데 배당을 한... 예, 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36,200원. 200인데 작년에도 배당 받았고, 올해 또 받으면 두 번째 받는 거죠. 잠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소리가 깨져서 네. 36,200원이 매수가 맞으십니까? 예. 네, 비중 예, 예. 26%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게 그럼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향후 좀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2년 넘게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종목이고 최근에 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가져가면 되는지 전망과 함께 목표가 체크하겠습니다. 저희 송가람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KT가 흐름이 괜찮은데요. 그리고 매수가보다 많이 올라오신 점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 예, 예. 지금 가격대 이런 KT나 네이버 이런 대형 회사들이 이슈들이 다양한 이슈들로 올라가고 있고 또 KT 같은 경우에도 KT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최근 올라온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이 클로버 AI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죠. 이런 KT는 지금 최근에 AI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이 포털과 함께 초거대 AI 믿음을 토대로 인해서 이런 AI 챗봇 그리고 정보 요약 서비스 등을 앞으로 선보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KT가 다시 한번 AI 쪽으로 주목을 받고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AI와 다른 점은 이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기존 AI 같은 경우에 규모가 어느 정도 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K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천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초고대 AI가 앞으로 선보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AI 관련된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로는 상승 흐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AI 대형주들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4만원대에서 단기로 이 개발하게 나오면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AI 종목군들이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KT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눌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로는 39,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이탈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이 가격대 이탈이 나온다면 이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 가져가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1차 목표가 4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39,000원 정도 내려가면 한번 수익을 좀 챙겨보시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면 43,000원까지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네, 잘 수익 챙기시고 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였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이강옥님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제 이 종목을 사신 지 조금 시간이 되셨네요. 보니까 9,7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에 사셨다가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거고 6,620원까지 내려왔던 거 버티신 거고요. 네, 5%를 담고 계십니다. 현재 9,700원의 매수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목표가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앞자리가 두 번 바뀌어가지고 약간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선님 오늘 보니까 현대 인프라코어는 수급도 나름 괜찮게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좀 전망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뭐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들고 계시는 건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기계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 밥캐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뭐 미국 시장은 뭐 두 말을 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IRA법에 따른 반도체 공장을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리고 뭐 그에 대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아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공장을 좀 짓고 있고 IRA법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 해서 지금 이제 공사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가 통해서 뭐 물론 프로젝트가 축소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살짝 중단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련 산업 관련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디벨로퍼들의 어떤 뭐 디폴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MLF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리고 최근 또 LPR이라는 또 금리 또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경기 활성화를 하려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고 선전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H 지수도 마찬가지고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금 요 며칠 동안 오히려 춘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지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좀 보게 되면 3월달 양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또 경기 부양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DP에서 30%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 3월달 양회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이 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금융정책이 나왔으니까 재정정책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장기 그렇게 된다면 경기 활성화 될 거고 그에 따른 또 많은 또 프로젝트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좀 분주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또 장비주들 또한 수출 중국 쪽 수출 물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뭐 일단은 뭐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 저는 한 4, 5월 달까지는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4, 5월 달까지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은 더 가져가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수한 가격을 좀 뛰어넘어서 더 크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강옥님께서 올려주신 HD 현대 인프라코어 중국하고 연관성이 깊고
이미 이 양회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 있는지 네. 봐야 됩니다. 이미 또 지방 양회는 이미 종료가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매수가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5월까지 맥시멈 5월까지 좀 가져가시면서 매수가 넘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4x4입니다. 가을이 님의 종목이고요. 17,7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와. 또 애플 비전 프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네네. 또 최근에는 MWC에 대한 이슈도 좀 같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최근 요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래도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어제 오늘은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대응 전략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있고 이 비전 프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앞서서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흐름은 빠르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력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4x4 같은 경우에는 시각 특수효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 외에도 자체 개발한 딥러닝 AI 기반, AI로 기반한 화질 개선 솔루션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초현실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이런 LG나 KT 대형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 바로 이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분의 융합 그리고 이런 영상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각특수효과는 단순히 시각특수효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굉장히 크게 이슈머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기술력 있는 4x4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거기에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크게 이슈가 나왔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딥러닝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크게 이슈머리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고점 근방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는 이탈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던 구간까지도 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손절가는 15,000원 이 라인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손절가로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19,000원, 2차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의 폭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15,000원으로 손절가 짧게 전해드렸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19,000원, 23,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 프로 관련해서 한 종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유튜브에서 NP 종목 올려주셨는데, 네. 뭐, 4x4, NP, 자이언트 스텝 다 이쪽과죠. 예. 네. 근데 이 종목을 3,37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뭐, 오늘 가격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온 거를 다 지나갔든지, 아니면 시세가 다 나오고 난 걸, 아니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해서 매수를 하신 건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5,000원에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이거 관련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NP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뭐 앞에도 저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비전 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콘텐츠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X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서 일단은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좀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에 또 민감하게 또 강하게 상승도 하기도 하지만 뭐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도 단기적인 좀 조정도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내 성향이
예, 내 성향이 좀 약간 좀 급등 아니면 급락 이런 부분은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MPA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고 혹시나 나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너무 만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MPA 대주주가 위즈빅 스튜디오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위즈빅 스튜디오도 좀 오늘 조정 좀 받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좀 XR 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는 퀘스트 3도 있고 뭐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도 이번에 선보였지만 삼성전자 또한 지금 현재 조만간 XR 기기를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시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싸우면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더 많은 IP를 가지고 있냐라는 싸움이 벌어질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MP라든가 위즈빅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손절가는 3,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움직임 좀 더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제가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반등을 나온다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분위기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때 상황 봐서 목표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도 괜찮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그때 가서 목표가를 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시그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매수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지금 빨리 손을 빼는 게 좋은 종목인지 전부 다 모든 게 좀 약간 두리뭉실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자라기보다는 일단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앞으로 나올 이슈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와 관련해서는 약간 가능성이 좀 높인 상황이죠. 손절가 3,000원만 내려가지 않는다. 요 정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P 관련된 모멘텀들 나올 때 집중하셔가지고 꼭 지금 사셨던 가격보다 더 높게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자님의 종목이고요. DIC 가지고 계시는데요. 5,713원이 매수가시고 비중 15% 담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 중이신데 네. 이 DIC가 매수하신 이후로 좀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흐름이었고요. 4,000원 딱 찍고 그래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5,000원을 넘지 못하고 좀 다시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5,000원이 또 다른 저항선이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매수가인 5,700원까지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송그람 대표님, DIC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DIC의 주가 흐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로봇 쪽의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 부분의 부동 모터 이 부분의 이슈가 가장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C가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런 2차전지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첫 번째 뭐 이런 엔진 쪽이나 이런 감속기 부분 그리고 로봇 쪽 부분에 있어서의 부품 이슈 함께 살펴본다면 다시 한번 이슈는 나오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점은 기존의 주가를 견인했던 이슈인 이런 전기차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개별 이슈와 함께 이런 전기차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 지금 섹터들이 보면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 흐름은 나오겠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 지금 EV 시장, 이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대형주 위주로 이런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기술력이 있는 다른 회사들, 이런 중소형주들, 특히 시총이 2천억 이하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는데 그 직후에 바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날 보시게 되면은 이쯤에서 2차 전지주들이 이런 순환매들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 강한 강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DIC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보유하신 가격대가 단기 이런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보다 살짝 높은 가격대라서 어느 정도 그 가격대까지는 꾸준히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5,200원대 가격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손절가는 짧게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5,200원, 2차 목표가 5,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IC는 조금 그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5,2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5,700원까지 2차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주회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저 PBR 이쪽으로 연결하셔가지고 보신 것 같은데 기혜홍님께서 올려주신 한화입니다. 한화. 네. 아, 지금 3만 52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2만 원대, 거의 이제 3만 원 근처에서, 최근에 이제 1월 말, 그때부터 한번 급등한 이후에, 32,200원 장중 고점 찍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횡보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사셨다면 저 PBR 이쪽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하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언제쯤 매수가 근처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PBR이 지금 보니까 0.24네요. 관련해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주사가 있고, 그 지주사 밑에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블 카운팅을 우리나라는 원래 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업체들에게는 충분히 멀티플을 상당히 좀 주는 편이었는데,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더블 카운팅을 안 해주면서 항상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기관의 수급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물론 지금 다음 주에 발표를 제가 봤을 때는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당근과 칙칙이 만들어질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계열사들이 좀 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후회지고 그리고 소각 뭐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뭐 그렇다면 충분히 하나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하나로 끝치는 게 아니라 뭐 LS, 뭐 LG, 뭐 그리고 뭐 SK 할 것 없이 대기업들의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 고점을 돌파해서 일단 35,000원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29,300원인데 35,000원까지 좀 지켜보시고 혹시나 뭐 시장이 빠르게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 흐름을 좀 나와준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좀 빠르게 좀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주회사에 대한 그런 밸류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내다보고 계시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수급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나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킨스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대원미디어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 매수가가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35% 가지고 계시고요. 13,000원대면 언제 사셨을까요? 최근에 요 올라가는 흐름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1,6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종목도 길게 보면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긴 한데 비중도 좀 많으시고 최근에 좀 수급도 적은 편이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면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대원미디어 과연 상승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닥권에 눌린 이후에 크게 흐름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 대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디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도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해서 퀴즈 관련 산업이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인 흐름이 나오곤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의 원인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웹툰 산업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 포털 위주로 해외 매출 증가를 힘입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웹툰 산업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원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대원 미디어도 이런 대원 CI에서 이런 웹툰 산업을 꾸준히 영위하고 있지만 이 웹툰 쪽에서 전문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시장도 두드리고 있고 출판 산업까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웹툰 시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본다 한다면 큰 회사들 위주로 매출이 조금 더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성장 모멘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슈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슈팅이 나올 때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웹툰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크게 올라갈 때 지금 이런 1월 달에 웹툰 관련된 이슈로 해서 강한 상승과 함께 거래대금 크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단기 슈팅 이후에 다 꾸준히 눌리고 많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슈팅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 관련주들은 꾸준히 이슈 머리를 하고 특히 대형주 위주로는 우상향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 슈팅은 나오겠지만 이런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의 흐름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12,7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대표님, 그 웹툰에 대한 이슈라고 하면 최근에 좀 센 게 있었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부분. 근데 그 부분에서도 대원 미디어는 크게 좀 뛰어오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 이슈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반등이라든지 강한 흐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웹툰 주들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점은 대형주는 이런 상승 흐름이 연속성이 있게 추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점. 하지만 시총이 낮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 모멘텀이 대형주만큼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각종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슈팅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 슈팅이 나온다,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진단 도와드렸고요. 손절가 11,000원 그리고 12,700원과 1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종목으로 조금 작은 종목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네. 좀 다양하게 다뤄야 돼서요. 자, 성공하자님께서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좀 낯설어가지고 보니까 시총이 한 1,200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종목이고 사셨던 가격이 4,750원, 그리고 비중은 50%. 네, 성공하자님께서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실적 체크하셨습니다. 실적 잘 나왔다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자사주 소각까지 규모를 정확하게 47억 원 규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실적 잘 나왔고 자사자도 소각했으면 분명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될 텐데 그래요. 이제 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음봉마감이 돼버려가지고 좀 뒷심이 부족했거든요. 자 이사님 이 종목은 뭐 기술적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려다가 좀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 역망치 형태의 일봉을 좀 만들어주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전자공시를 잠깐 좀 봤거든요. 네. 네, 전자공시를 잠깐 보니까 지금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최근에 좀 수정이 되긴 했는데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오히려 매출도 23%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8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90%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히려 보통 이제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되었다 하면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네.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실적이 오히려 증가되었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거기다 이제 주식 소각도 얘기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이퍼에 들어가는 이제 그 모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셀 쪽에 이제 또 하나의 또 부품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또 2차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품도 동사가 또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다 ESS 사업 쪽에 있어서도 관련 부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의 또 전기차 2차 전지의 수혜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까지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좀 심플하고 단순했던 회사였던 걸로 제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ESS 쪽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PBR도 지금 0.95배 ROE도 6% 정도 수준이니까요. 뭐 이 정도라면 저는 뭐 눈 감고 예, 손가락으로 클릭질하지 않고 발가락으로도 클릭질해도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은 네 일단 좀 6,000원까지 봅시다. 예, 네. 최근에 뭐 6,40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6,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좀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테크노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럽 증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영국만 약간 이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더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긍정적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무려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많이 가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네. 전반적인 훈풍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 선물도 만만치 않게 한 1.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긍정적인 분위기 좀 이어지면서 국내장에도 좀 좋았으면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